헝그리의 TV. 단 하나의 풀스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바일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구현한 게임이 있죠. 오스트 크로니클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용의 분노를 통해 신규 필드부터 신규 던전, 신규 아이템, 레이드 등의 새로운 컨텐츠로 이용자들에게 신선한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먼저 70레벨 이상 유저들을 위한 노설 고원이 추가됐습니다. 업데이트에 앞서 영상으로 공개된 바 있는 노설 고원은 모든 몬스터 사냥, 게임 접속, 상점 아이템 구매 시 다양한 아이템들로 교환할 수 있는 눈의 정수를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들은 레이드 메뉴를 통해 매일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악한 늑대왕 모필리치를 보스로 만날 수 있게 되고 신규 던전 바벨탑을 추가로 각 층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오스트 크로니클의 홍보 모델 나나가 정령의 모습으로 등장해 게임 속에서 함께 플레이하는 듯한 특별한 경험도 선사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는 그동안 새로운 컨텐츠에 목말랐던 유저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헝그리의 TV.